오늘 저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유혹을 이기는 길, 이런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사탄의 유혹을 이기는 길, 사탄의 유혹을 이기는 길. 손자병법 모공편에 보면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가 않다라는 뜻의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걸 조금 변형을 시켜서 사람들은 지피지기 백전백승, 다시 말하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한다, 이렇게 이제 바꿔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탄을 알면 우리는 얼마든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탄은 많은 사람들을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쓰러뜨렸어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중에 뛰어난 사람들, 정치, 경제, 문화, 종교, 사회, 어떤 분야든지 간에 뛰어난 사람들을 이 사탄이 유혹하여 많이 쓰러뜨렸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까지도 이 뱀이 유혹을 하고 사탄이 유혹을 해서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하고 쓰러지게 만드는 그러한 우리의 그 결과를 보게 되는 게 되죠.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쓰러뜨리려고 애썼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의 공격에 쓰러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유혹에 쓰러지질 않았어요. 여러분, 사탄의 유혹을 이기려면 사탄의 전술 방법을 알아야 되죠. 지금 사탄은 지금도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정치계, 경제, 교육, 문화, 종교, 사회 모든 지도자들, 그 사람들을 쓰러뜨리려고 수많은 유혹을 하고 있어요. 성경을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보세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이 마귀가, 사탄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 삶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이 사탄을 이기려면, 마귀를 이기려면 두 가지, 첫째는 근신하라, 깨어라 그랬고, 두 번째는 이 베드로전서 5장 9절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대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끊임없이 사탄은 지금 사람들을 쓰러뜨리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들의 양심을, 그들의 가정을, 그들의 인격을, 그들의 사업체를, 그들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수없이 많은 유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유혹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사탄이 잘 쓰는 방법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탄이 오는 길목을 우리가 알면 차단할 수가 있고 이길 수가 있죠. 오늘 여기 사탄은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유혹하면서 자기 전력을 다 드러내놨어요. 어떻게 사탄이 유혹을 하는지 그 길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 이 세 가지, 이 오는 그 길목을 알고 잘 차단해서 사탄의 유혹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사탄은 우리의 의식주 문제를 자극하여 유혹을 합니다. 시작. 사탄은 우리의 의식주 문제를 자극하여 유혹을 합니다. 의식주 문제는 어느 누구에게나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너무나도 잘 알아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바로 의식주 문제다. 그래서 이 의식주 문제를 건드려야 되겠다. 사탄은 이걸 알죠. 그래서 의식주 문제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의식주 문제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의식주 문제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쓰러뜨립니다. 오늘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제일 먼저 시험에 시작을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2절까지 한번 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예수님은 광야로 가셨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했는데 중요한 거는 끝부분을 읽어보세요. 주리신지라. 시작. 주리신지라. 한 번 더요. 주리신지라. 배고프다 이거죠. 줄였다는 거예요. 40일 동안을 음식을 안 드셨기 때문에 이 금식을 하셨기 때문에 줄였어요. 배가 고픈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이걸 그냥 놓치질 않습니다. 이 사탄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세 가지 시험 중에 제일 첫 번째 시험이 뭐냐 하면은 이 의식주 문제, 특별히 빵의 문제, 떡의 문제예요. 밥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배고플 때 조심해야 돼요. 배고플 때. 배고플 때. 뭐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배고파할 때. 권력에 대해서 배고파할 때. 그저 명예에 대해서 배고파하고 그냥 굶주려하고 목숨을 걸어. 그냥 그 권력, 어떤 자리, 어떤 돈, 명예, 박수소리, 어떤 위치, 이것에 목숨을 걸어. 이 배고파할 때 이때 조심해야 될 게 마귀의 올무가 틀림없이 거기 있다 이 말이에요. 마귀의 덫이 거기 틀림없이 있어요. 마귀는 그걸 놓치질 않습니다. 그래서 권력에 대해서 너무 배고파하는 사람들에게 그 권력을 살짝 주면서 그 사람을 쓰러뜨립니다. 돈에 대해서 너무 배고파하는 사람에게 이 사탄은 돈을 살짝 풀어주면서 물려주면서 결국은 죽게끔 만듭니다. 명예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자리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환경에 대해서 배고파하고 굶주려하면 사탄은 거기에다가 살짝 먹을 것을 주고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3절 볼까요? 본문 3절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야,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떡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시험대에 올렸고 이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의식주 문제에 허기져 있습니다. 좀 더 어디서 많이 먹을까? 더 많이 먹고 더 잘 입고 더 좋은 집에서 넓은 집에서 살고 더 많은 권력을 쥐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릴까? 이것이 인간에게 누구에게나 있는 마음의 욕구예요. 그것을 사탄은 너무나도 잘 이용한다는 거예요. 더 많이 먹으려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 더 많이 가지려는 사람들에게 가질 것을 살짝 지어주면서 그 사람의 양심을 무너뜨리고 인격을 무너뜨리고 그 사람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결국은 그 사람을 사람들에게 지탄받고 나중에는 공격을 받아서 무너지고 창피당해서 죽게 만든다 이 말이죠. 더 좋은 집에서 더 많이 더 좋은 옷을 더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고 그 사람들에게 내세우려고 할 때 이때 조심해야 돼요. 이때 욕심이 생겨요. 이때 탐심이 생겨요. 배고플 때 조심하세요. 배고플 때. 여러분, 우리의 선조 바로 에서라는 사람도 배고플 때 문제가 생겼잖아요. 배고파가지고 너무 배고플 때 이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이 뭘 끓여가지고? 팥죽 끓여가지고 이 팥죽으로 유혹을 해서 결국은 에서를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장자의 그 축복권을 넘기게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욕심이 문제입니다. 탐심이 문제입니다. 배고플 때 조심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 떡의 문제를 가지고 유혹하는 사탄을 어떻게 이기셨나? 성경 볼까요? 어떻게 이기셨을까? 오늘 본문 말씀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사탄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떡으로 살려니까 너한테 그렇게 걸려들지. 나는 떡으로 살질 않아.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나는 살아.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은 뭐냐? 하나님 말씀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있는 것에 만족하는 거예요.
우리 있는 것에 자족하는 거예요. 떡으로만 살려고 하니까 그 떡 가지고 그냥 떡 문제로 그냥 결국은 그 인생이 망가지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내가 체험을 받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의식주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일용할 양식이 있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떡의 문제로 넘어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식주 문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있는 것에 자족하시기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은 말합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뭘 배웠다?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거예요. 자족하기를. 내가 지금 궁핍해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배고파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그 형편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보니까 자족하기를 배우노라. 할렐루야. 자족하시기 바랍니다. 있는 것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부족함을 느끼면 그때 시험 들어요. 자꾸 배고픔을 누리고 배고픔을 느끼고 줄이고 그리고 나서 자꾸 허기지고 이때 바로 무엇이 문제가 생기느냐? 그냥 사람의 그 욕구가 생기고 욕심이 생기고 탐심이 생겨요.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면 여러분 갈증이 해소될까요? 절대로 해소되지 않습니다.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더 심해지죠. 목마름이 더 심해져요. 염분 때문에. 물질을 얼마나 가져야 여러분 만족합니까? 여러분 부자들 만족하지 않아요. 미안하지만 S그룹의 회장님이나 H그룹의 회장님이나 아니면은 M그룹의 회장님이나 T그룹의 회장님이나 K그룹의 회장님 만족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더 가지려고 해요. 바닷물을 마셔보니까 더 갈증이 나죠. 골욕의 맛을 보니까 골욕에 대해서 더 그냥 아이 그냥 옛날에는 그냥 요 정도 차관 정도로 괜찮은데 이제는 장관도 부족하고 이제는 그냥 대통령도 부족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누리려고 더 오래 하려고 하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더 누리려고 우리 그 나라 근처에 있는 뭐 아무개 총리 보세요. 지금 2선 3선 4선을 해도 더 누리려고 하잖아요. 누릴수록 더 악해지고 더 못된 짓을 하고 이웃나라에 대해서 고통을 주는 그런 사람 보잖아요. 우리 우방국도 지금 그 대통령도 또 다음 대통령을 또 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사람은 권력의 맛을 알면 사탄이 그 알고 거기다가 달콤한 권력을 줘요. 그 사람이 어떤 돈의 맛을 알면 돈의 어떠한 달콤함을 더 묻어서 그 돈에 빠지도록 그렇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로 내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고백이 뭐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할렐루야. 이걸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이 첫 번째 아담은 무너졌어요. 의식주 문제에 무너졌지만 바로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떡에 대해서 목숨 걸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했고 그 말씀 안에서 있는 것으로 자족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자족하셨기 때문에 이 시험에서 이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배고플 때 조심하세요. 배고픔을 느낄 때 그게 돈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아니면 그것이 어떤 자리든 뭐에 대해서 배고플 때 이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배고플 때 그때 사탄이 틈타니까 절대적으로 우리는 이 배고플 때는 더 깨어 기도해야 되고 배고픔을 주님께서 정리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있는 것에 만족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식주 문제에 대해서 배고파하지 말고 우리는 자족하면서 살아가고 그 자족함 속에서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여 유혹을 합니다. 시작.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여 유혹을 합니다. 아까 사탄은 우리 의식적 문제를 자극하는데 이번에는 우리의 마음을 유혹해요. 자극해요. 오늘 성경의 이 본문에는 특이한 어떠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만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게요. 세 번 시험하는데 첫 번째 시험에도 써 있고 두 번째 시험에도 써 있고 세 번째는 만일이라는 말로 똑같은 내용으로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시험 속에 꼭 들어있는 단어가 뭐냐면 만일이라는 말이에요. 따라할까요? 만일.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본문 3절 볼까요? 본문 3절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보세요.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명하여서 떡덩이가 되게 하면은 배불리 먹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줄인 이 상태에서 배고픔에서 이겨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사탄이 지금 이 예수님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 시작하는 거야. 이 만일이라는 말이 굉장히 시험, 누구를 시험할 때 쓰이는 말이에요. 성경에 그 언어를 찾아봤더니 바로 어떤 사람을 시험할 때, 그 사람들을 시험할 때 쓰는 말이 만일이라는 말이에요. 마치 어린아이들이 싸움을 시킬 때 이렇게 시킵니다. 어린아이들 싸움 시킬 때 야야야야 너 쟤보다 만일 키가 크다면 한번 쟤 박아봐. 네 키 크잖아. 네가 만일 주먹이 세다면 쟤 한번 쥐어 박아봐. 네가 만일 쟤보다 좀 빠르고 날쌔고 힘있고 네가 능력이 있다면 한번 쟤 한번 쥐어 박아봐. 이렇게 만일이라는 말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싸움을 시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너가 만일 시어머니라면 한번 시어머니 모습 한번 보여줘봐. 지금 며느리가 널 우습게 여기잖아. 네가 만일 남편이라면 남편이 남자고 이 집안의 가장이라는 것을 네가 한번 보여줘봐. 네가 만일 네가 권력가라면 네 권력 있음을 한번 보여주려니까 보여줘. 사탄이 그러는 거예요. 네가 만일이라는 말에 우리는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이 속에 이 마음속 깊숙이 지금 없는 듯 있는 이 교만을 막 그냥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사탄이 열등감, 그 다음에 우월감, 과시감, 우쭐대는 거, 이거 이 속바닥에 들어가 있는 걸 이 사탄이 네가 만일, 아이 그 힘이 있잖아, 권력이 있잖아, 힘이 있잖아, 너는 저 사람보다 많이 배웠잖아, 지식인이잖아, 네가 이제 남편이잖아, 네가 아버지잖아, 네가 시어머니잖아, 네가 여기 사장이잖아, 네가 만일 그렇다면 보여줘. 본때로 보여주려니까 속에 잠들어 있는 우월감, 교만, 그 다음에 우쭐대는 거, 사람 무시하는 거, 이런 것들은 막 끌어올려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시험 들게 만들어.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만일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사람들이 자꾸 그냥, 아유, 아, 그렇게 당하고 있어? 아이, 그냥, 나 같으면 가만 안 있겠다. 왜 시어머니가 당해야 돼? 왜 남편이 당해야 돼? 왜 사장님이 당해야 돼? 왜 너가 더 똑똑한데 많이 배웠는데 가방끈이 네가 긴데? 짧은 사람한테 당해야 돼? 네가 인물이 좋은데 네가 돈이 더 가졌는데 네가 훨씬 더 세상에 어떤 우위에 있는데? 이게 사탄의 방법이에요. 멀쩡하게 잘 있는 사람 속마음을 막 뒤집어 놓는 거예요. 바닷속에 깊이 있는 것을 막 그냥 태풍을 일으켜서 뒤집어 놓는 것처럼 뒤집어져요. 만일은요, 뒤집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사탄이 하는 방법이에요. 이 만일이라는 말이 조심해야 돼요. 네가 남자라면 너 남자잖아. 왜 그렇게 가만히 있어? 너 힘 있잖아. 해보라는 거예요. 성경 6절에도 그렇게 써 있죠. 본문 말씀 6절 볼까요? 시작. 이르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너 하나님의 아들이자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천사들이 받들어 줄 거야. 너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그렇게 모든 사자들을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네 너를 안 다치게 해줄 거야. 한번 뛰어내려봐. 뛰어내려 보여줘. 아, 이게 누구요? 사탄이 하는 짓거리에요. 예수님이 안 뛰어내려도 되는데 거기에 도전을 받으면 그러네. 뛰어내려도 문제없다니까 한번 뛰어내려볼까? 그때부터 시험에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너가 만일이라는 말을 조심하세요. 너가 만일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고통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그리고 나서는 그렇게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만일이라는 말은 우리의 마음을 자존심을 건드리고 그리고 수면 위로 허영심을 떠오르게 만들고 사치심을 일으키고 우월감을 가져오게 되고 교만을 가져오게 돼서 교만의 선봉은 교만의 모든 결과는 여러분 죽음밖에 없어요. 자신을 과시하지 마세요. 사탄이 지금 자꾸 우리를 너가 만일 사장님이라면 네가 만일 아버지라면 네가 남편이라면 네가 남자라면 네가 지식인이라면 네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네가 저 사람보다 낫다면 그래서 자꾸 건드려서 우리의 어떤 것을 과시하게 만들고 우쭐하게 만들고 으쓱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자기 자랑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시험은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9절 시작.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여기도 세 번째 시험까지도 만일이라는 말이 써 있어요. 만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절대적으로 듣지 말아야 될 말 중에 하나가 만일이라는 말이고 여기에 조심해야 될 말이 만일이라는 말이에요. 너가 만일 뭐뭐라면 뭐뭐 해봐. 보여줘. 네가 죽지 않았다는 거 보여줘. 네가 사장이라는 걸 보여주려니까 네가 힘 있다는 거 보여줘. 너가 너 자신이 지금 저 사람보다 낫다는 걸 보여주려니까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사탄은 지금도 우리 귀에다 대고 사람들의 귀에다 대고 보여줘 너가 만일 하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우리도 이렇게 외쳐야 돼요. 시작. 사탄아 물러가라. 어휴, 잘하시네요. 한 방에 물러갈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탄은 우리의 눈을 자극하여 유혹을 합니다. 시작. 사탄은 우리의 눈을 자극하여 유혹을 합니다. 사탄은 뭘 자극한다고요? 우리 눈. 아니, 멀쩡하게 잘 그 가정생활 하던 사람이 왜 그 직장 여직원이 그렇게 이뻐 보여? 보던 중 이뻐 보여. 평상시에는 별로였는데 어느 날 그 여직원이 그렇게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 눈에 그 여직원이 이뻐 보이는 그 순간 이미 사탄의 유혹은 시작이 되었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아니 멀쩡하게 그냥 옆집 아저씨하고 늘 이렇게 출퇴근할 때도 보고 그냥 마주치기도 하는데 그 아저씨가 너무 잘생겨 보여. 저 남자하고 사는 여자는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순간 그 아저씨가 잘생겨 보이는 순간 그 순간부터 이미 사탄의 유혹에 빠져들어간 거예요. 사탄은 뭘 자극한다고요? 눈을 자극해요. 눈을 자극해서 자꾸 안 봐야 될 걸 보게 하고 그리고 정말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돈이 너무 그냥 기이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여. 그 다음에 그냥 사람들 입고 다니는 옷들이 그냥 아름다워 보이고 귀하게 보이고 그때부터 이제 보는 대로 자기도 사치하고 자기도 뭔가 이제 권력을 자꾸 권력이 좋아 보이면 권력에 대해서 신경을 쓰게 되는 거예요. 세상 쾌락이 좋아 보이면 그때부터 시험 든 거예요.
사탄이 사람을 유혹할 때 눈을 통해서 눈을 자극해요. 성경 볼까요? 본문 말씀 8절 보세요.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이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모든 천하 만국을 쫙 보게 하고 그게 얼마나 정말 귀한 것인지 아름다운 것인지 그 권력이 얼마나 좋은지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절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사탄의 유혹에서 이기려면 눈을 치료받아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눈이 치료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이 밝아야 온몸이 밝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탄도 이 예수님을 유혹을 할 때 그 많은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그 영광을 보여주고 그 아주 그냥 아름다운 것을 보여주면서 이 유혹하기 시작을 했어요. 괜히 돈이 지금 좋아 보이면 조심하세요. 그 돈 때문에 오늘 주의를 어기는 사람도 있어요. 이 돈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람,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르바이트. 그 아르바이트 때문에 지금 이 거룩한 주의를 어기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 이 말이에요. 돈이 너무 아름다워 보여요. 남자가 여자가 아름다워 보이고 잘생겨 보일 때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네, 여러분, 세상의 권력이 아름다워 보이고 그 다음에 세상의 어떤 이 쾌락이 아름다워 보이면 이미 시험에 든 거예요. 그 눈을 통해서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잘 보세요. 뱀이 하와를 유혹을 할 때 어딜 사용했을까? 하와의 눈을 사용했어요. 눈을 자극했어요. 하와가 그냥 이 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사탄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그 따먹지 말라는 그 나무를 안 봐야 되는데 그냥 하와의 눈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보게 되더라. 이게 이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안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은 안 봐야 되는데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그래가지고 자꾸 보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꾸 봤더니 제일 처음에 나온 게 뭐예요? 먹음직하고. 자꾸 봤더니 두 번째 뭐예요? 보암직하고. 세 번째 자꾸 봤더니 아우 저 나무 열매가 지혜롭게 할 것 같고. 네 번째 자꾸 봤더니 탐이 나. 이때가 이제 탐나기 시작했고. 결국은 다섯 번째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그 열매를 따먹고 누구한테까지 줬어요? 남편한테까지 주어서 같이 죄짓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 눈을 자극합니다. 옛날에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었는데 이상하게 빌딩에 관심이 많고 요즘에 땅에 관심이 많고 그 다음에 여자에게 남자에게 그냥 자꾸 그냥 눈에 자꾸 치마만 입으면 이뻐 보이고 바지만 입으면 그냥 알랑두렁처럼 잘생겨 보이고 그 다음에 그냥 아주 그냥 그렇죠. 쾌락으로 사는 게 너무너무 좋아 보이고 이 자꾸 이 눈으로 보는 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애들 찬양이 그렇잖아요. 눈으로 보는 거 조심해. 내 눈이 보는 거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눈이 보는 거 옆에 분에게 조심해요. 조심해. 조심해야 돼요. 이 시험은 눈을 통해서 온다니까요. 눈을 통해서. 안 봐야 될 걸 자꾸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걸 안 봐야 되는데,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 보다 보니까는 거기에 먹음직하고, 그냥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그리고 죄 짓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눈은 허탄한 것을 안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은 세상 쾌락을 안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눈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눈을 주여
제대로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시편 13편 3절입니다. 시편 13편 3절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해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에게 응답하소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 눈을 밝히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사망의 잠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해야 될 것이 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눈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허탄한 것을 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잘못된 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 죄 짓는 거 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눈은 아름다운 것만 보게 하시고, 선한 것만 보게 하시고, 영생의 길을 보게 하시고,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보자 이 말이에요. 이 눈 가지고 이상한 데 곁눈질 하지 말고. 곁눈질 하긴 싫어요 주님, 똑바로 보고 싶어요. 그 장애우들을 위한 그 찬양이, 그 CCM송이 있듯이 똑바로 보고 싶어요. 똑바로 걷고 싶어요. 곁눈질 하기 싫어요. 곁눈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라는 것만 보세요. 가정을 보세요. 가족을 보세요. 교회를 보세요. 진리를 보세요. 선한 것을 보세요. 결론을 짓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세 가지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 떡의 의식주의 그 시험, 그 다음에 명예의 시험, 그 다음에 세상의 헛된 영광을 구하는 이 시험, 이 세 가지의 시험을 이겼던 것은 뭘로 이겼느냐?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탄의 유혹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그 오는 길목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방법이 있어요. 그게 첫째가 사람의 의식주 문제를 자극하고, 두 번째는 사람의 마음을 자극하고, 세 번째는 사람의 눈을 자극하는데, 이 길목을 잘 지켜서 예수님처럼 이 유혹을 물리치고 주 안에서 승리의 삶, 아름다운 삶,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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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그 길목을 잘 지켜서 무찌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서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 천국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시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